취재팀이 도매시장에서 직접 출하한 감자의 경매 순서를 기다립니다. 드디어 경매가 시작됩니다. 불과 6초 만에 끝나버립니다. 농민들이 정성 들여 재배하고 수확한 농산물 가격이 단 몇 초 만에 결정된 겁니다. 실제로 지난 9월 서울 가락시장에서 경매된 과일과 채소 13가지 품목 22만 9천여 건 가운데 30%가량이 3초 만에 끝났습니다. 심지어 1초 만에 경매가 끝난 건수도 8천 건이 넘었습니다. 1초 경매는 경매사가 호가를 부르자마자 낙찰 버튼을 눌러야 가능한 일입니다. 낙찰! 사전에 그는 야 이거 너 얼마 찍으면 나 바로 너한테 줄게 해가지고 그는 충분히 단합이 가능한데 경매사하고 중도매인하고. 또 중도매인 한 명만 참여한 1대1 경매. 그러니까 경매로 보기 어려운 거래도 지난해 가락시장에서만 24만 건이나 됐습니다. 당사자 중도매인하고 사전 얘기가 됐죠. 사전 얘기가 됐겠죠. 그게 비리의 온상인 거죠. 경매를 주관하는 도매시장 법인 측은 물량이 많아 어쩔 수 없고 경매를 빨리 진행한다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1초, 2초에 경매 안 하면 하루 정도로 경매해야 되고요. 시간이 건수가 많아서. 가락시장을 관리하는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 최근 경매사가 응찰자를 알 수 없도록 경매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그러나 도매시장 법인들은 법적 대응으로 맞서며 이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영 도매시장은 경매 참여자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시장 운영 체제를 혁신해야 합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